오늘도 항상 뭐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또 패치되고 또 데이터나 또 이제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서 승리하게 돼서 그래도 되게 좀 얻은 게 많았던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2대0으로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오늘 2대1로 이겨서 살짝은 아쉽지만 오늘 뭐 뱀픽적으로나 인게임적으로나 그냥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생각해서 KT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KT 전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패치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픽도 연습했었고 이제 안에서 뭐 인게임적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뭐 교전이나 뭐 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경기로 인해서 좀더 얻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게임이나 또 이제 픽적인 부분이나 교전 부분, 콜뭐 모든 걸다 얻었다고 좀 생각 들어요. 네. 근데 그래서 또 오히려 이제 계속 대회 때좀더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게 확실하게 나와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이랑은 좀 다르게 오늘 처음부터 뭔가 꼬여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전이나 교전 뭐 아니면은 뭐 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뭔가 잘 맞지 않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해서 그런 점들을 오히려 오늘 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른 리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몰더 또는 이제 뭐 특패 라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짜 뭐 스프링을 이제 좀 길게 봤었을 때는 뭐 도전을 해봐야지 뭐알수 있다. 뭐 시도를 해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래서 2세트는 비록 지긴 했지만 뭐 시도를 했었고 뭐 결과까지 봤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랬었을 때는 뭐 이제 정말 뭐 한번 좀어뭐 시도나 이런 부분에서 안 좋게 나오면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근데 저도 연차가 조금씩 연차보다는 좀더 이제 시즌을 길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패치 됐을 때나 또는 지금 이제 다양한 시도나 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도하는 부분은 너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돌릴 수 있는 픽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이제 또 상향된 부분에서 이전에도 근데 뭐 탈리아 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괜찮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상향되면서 좀더 괜찮아진 것 같고 하지만 뭐 1대1 게임이 아니고 5대5 게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런 부분 다뭐 캐릭들도 캐릭들이지만 뭐 전체적인 또 조합도 계속 좀 연구해서 뭐가 좋을지는 연구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KT도 굉장히 좀 이제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KT 선수에 맞게 뭐 이제 운영이든 뱀픽이든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저희가 좀더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 보완 잘해서 준비 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저도 오늘 경기 복귀하면서 패드백 할거 하면서 저희 원래 잘하던 것들 뭐 생각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이제 KT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KT는 지금 체급 자체가 높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 뒤에서 아낌없이 항상 지원해주시는 티원 프론트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